김명수 씨 검은 정장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 네, 살인 미소와 함께 손 인사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셋, 둘, 하나,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중간. 좋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는 사실 예절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 도포자락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귀여운 모습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요. 자,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오른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오른쪽, 보라트, 앙. 감사합니다. 철병남, 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민망하니까. 자, 셋, 둘, 하나,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빼꼼. 아, 좋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이렇게 찰떡같이 소화를 해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셋, 둘, 하나. 두 분이 뭔가 다정한 모습을 위해서 포즈를 상의하고 계시는데 가볍게 손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하트를 뭐 손으로 크게, 좋습니다. 자유롭게.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블랙과 하늘하늘한 화이트의 조합.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귀여운 하트.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아, 귀여운 고양이.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앙! 하면서. 네, 애교 잔뜩 섞인 포즈. 네, 가운데로 갔습니다. 오른쪽. 이게, 예, 또 약간 시크하게 우리 사장님이다 보니까 여유로운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셋, 둘, 하나. 손 인사. 아, 좋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부터. 아, 너무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셋, 둘, 하나.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둘, 하나. 자,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여러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 자,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셋, 둘, 하나. 자유롭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인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트. 좋습니다. 얼굴 보이게 살짝만 낮춰주시고. 예,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손인사 갈까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자유롭게. 예, 손인사 어서 오십시오. 저희 네 명을 역할을 호흡을 기대해 주십시오. 셋, 둘, 하나. 가보겠습니다. 왼쪽.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셋, 둘,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셋, 둘, 하나. 오, 감독님 반짝반짝.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아, 우리 배우들이 더 소중하다. 하트를 좀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왼쪽.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우리 감독님 소중해. 배우들이 더 소중해.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반갑습니다. 드라마 함께해주신 것 같은 장량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함께해주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여러 기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함부로 대해주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재밌고 유쾌한 드라마입니다. 에이바른 청년 신윤복과 꿋꿋하고 거침없는 직진녀 김홍도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였고요. 그 속에서 스승과 제자로서 첫 만남부터 재회, 그 다음에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서정적이면서도 코믹스럽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꿈, 희망 이런 모든 소재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로맨스, 사랑이 담겨있는 코미디이자 성장기 드라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배우분들도 간단한 인사와 맡으신 역할 소개, 뭐 출연 소감 정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머, 깜짝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영수입니다. 윤복이는 우선 지덕체를 갖춘 성산마을의 정신적 지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저희 드라마가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희경 씨. 안녕하세요. 함부로 대해주에서 김홍도 역할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김홍도라는 인물은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 위치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시달리는 그런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굉장히 당차고 씩씩한 윤복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은석 씨. 안녕하세요. 함부로 대해주에서 이준호 역할을 맡은 박은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준호 역할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아픔과 또 본인만의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어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천천히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굉장히 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인 씨. 안녕하세요, 조인입니다. 제가 맡은 신이복 역은 아직은 의문의 인물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상황들과 다른 캐릭터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맡으신 역할은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더 깊게 여러분들 캐릭터를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조금 물음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실 기자님. 네, 준비를 하시는 동안 뒤쪽에, 오른쪽 뒤쪽에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입니다. 저 이유영 씨 좀 질문 있는데요. 코미디 도전에 있어서 이번 작품 보니까 되게 망가짐을 불사한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코미디 준비하시면서 어떤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코미디는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장르이기도 하고 근데 작품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을 했던 게 너무 망가질까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제어를 못하고 너무 망가지진 않을까. 그래서 감독님께도 그렇고 너무 망가지면 오히려 잡아달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고편 나온 거 보니까 역시나 좀 걱정이 되고 근데 촬영하면서 감독님한테 좀 저는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워낙 전작분들도 그렇고 코믹을 많이 하셨었고 감독님께서 코믹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전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뭔가 생각에 갇히지 않고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했고 감독님께서 그 선을 항상 잘 잡아주셔서 네, 되게 편하고 재밌게 코믹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과는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망가질까봐 걱정이 됐다고 하시는 건 평소 모습에 그런 뭔가 망가질만한 요소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전혀 망가지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어떤 선을 잘 몰라서 망가질 거라 생각하셨을까요? 평소 성격이 좀 어떠신지. 아, 제 실제 네. 평소 성격이요? 김홍도와 비교를 했을 때 뭐 비슷한 점은 있으셨는지.
네, 저는 털털한 편인데. 네. 저도 솔직하고 좀 털털하고 그런 편인데. 네. 김홍도처럼 어딜 가나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아. 네, 근데 홍도는 사람들 눈 신경 안 쓰고 또 주변 눈치 안 보고 자기가 굉장히 솔직하고 씩씩한 인물이어서. 아, 걱정이에요. 좀 드라마 보면서 나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런 모습들.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왼쪽 뒤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하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감독님하고 명수 씨께 하나 드리고 박은섭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그 유교 문화권인 이제 우리나라라는 점을 이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과거의 그런 복식이나 뭐 전통이 좀 이어지는 마을이 있다 이런 약간 뭐 지금은 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약간 설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현대의 그런 길거리를 선비가 걸어다닌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좀 신선하긴 한데 그게 이제 과거의 그런 배경과 사실 요즘 드라마들이 과거와 현재를 좀 혼재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회귀물이나 아니면 타임슬립 그런 설정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현대 거리를 걸어다니는 선비의 모습이 좀 잘 납득이 돼야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잘 붙지 않으면 좀 어색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설정을 좀 택하게 된 계기를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좀 명수 씨 연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2024년을 사는 뭐 조선시대 사람의 느낌을 내야 할 테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설정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은석 씨 경우에는 그 펜트하우스 이후로 매체 연기를 되게 오랜만이시더라고요. 한 2년 넘었는데 그 사이에 뭐 연극도 뮤지컬이랑도 하시고 또 예능도 출연하셨지만 오랜만에 드라마 출연이시기 때문에 또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결정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질적이게 느껴질 수 있는 설정인데 어떻게 좀 설득이 가능하시겠느냐? 네. 먼저 저희 드라마는 저기 웹툰 원작이고요. 그래서 뭐 픽션의 드라마라 사실 이질적인 개념보다는 뭐 웹툰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드라마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질문 주셨던 것처럼, 뭐, 약간 이질적인 뭐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저희도 거기에 최대한 좀, 이질적인 얘기거나 동떨어지지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하지만 뭐, 부족하지 않게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설정상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드라마 속에서 뭐 다른 설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원하지 않게 현대에 묻혀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풀었으니까요. 방송 나가면 방송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실제로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웹툰 원작의 드라마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산마을이라는 어떠한 곳이 그 세계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어 있는 설정에서 시작을 하는 드라마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성산마을에 있는 시진복이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올라오면은 갓을 쓰고 보침을 메고 한복을 입고 이제 오면은 극 내에서도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이런 번화가에 저렇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실제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실제로 연기도 했고 그리고 드라마 상영의 예용이지만 윤복이가 나왔을 때
뭐 실제로 뭐 놀림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라마 상에 녹아 있어서 제가 연기했을 때에도 이런 게 뭐 이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저는 신선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랬어서 캐릭터 상에 연기하기에 주변의 등장인물들이나 어떤 배우분들이 실제로 옷을 입고 있는 거에 대한 리액션을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미래 SF 영화를 보거나 디스토피아 영화를 봐도 그 작품 안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설득이 되는 것처럼 영상이나 화면으로 또 연기로 충분히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리라. 네, 추가로 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말씀하신 유교정신을 갖고 있는 선비가 현대 사회생활 나와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현대물에 나와서 거기서 오는 그런 다른 것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산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은 생각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런 현대 사회에 나와가지고 윤복이가 행하는 것들에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윤복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홍도와 현대 여성인 홍도와 어떻게 과거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신윤복이 같이 부딪히면서 겪는 그런 재미있는 코믹 요소들도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공개된 예고편도 보시면 그 신윤복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장면도 있는데 코믹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충분히 네, 설득이 될 것 같고요. 박은석 씨, 네. 어제까지도 또 공연을 마치고 오셨는데 드라마 또 오랜만이십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방금 한 얘기에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윤복이라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윤복이라는 인물이 이제 길거리 나와서 한복을 입고 다니듯이 저 준호라는 캐릭터 또한 또 성산마을 출신인데다가 유일하게 또 성산마을에서 반대로 뭐 수트를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이제 대조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는 설정인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도 보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네 맞습니다. 한 2년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촬영을 저희가 한 1년 반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재정비도 하고 정신적인 재정비 또한 필요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파우스트라는 엄청나게 큰 좋은 연극을 대극장에서 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저 난생 태어나서 두 번째로 네, 원캐스트로 이렇게 하다가 엄청나게 좀 크고 힘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이 작품을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시 그 예전에 뭐 과거와 현재가 좀 동떨어져 있는 설정은 있어도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관은 또 너무 재밌었고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이어서 이제 앞으로도 더 미디어든 연극이든 뭐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이예주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이랑 김명수 씨께 질문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그동안 좀 여자 주인공 매력이 엄청 돋보이는 작품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유영 씨를 이번에 섭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매력이 가장 도드라질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김명수 씨는 그 전에 KBS에서 수목이나 월화 드라마 많이 하셔서 활약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선제역부 티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KBS가 최근에 월화극이 좀 부진한 편인데 이 작품의 특별한 경쟁력을 어디서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본인은 어디서 매력을 느껴서 작품에 합류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KBS 월화극에 복귀하게 된 각오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모두 반해서 저기 우리 유영 씨가 얘기했던 저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홍도라는 역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실제 우리 홍도는 여배우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옆집 누나나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여자 친구 이런 사람이
홍도라는 역할을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용 씨 쪽에서 대본을 받고 일부 미팅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본인이 홍도 캐릭터를 봤을 때 좀 많이 망가져야 되고 실생활에 가까운 생활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배우로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용 씨가 정말로 많이 망가질 수 있으니 감독님이 좀 잡아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튼 홍도 역할에는 이 사람이 딱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작업하는 동안 초반에 되게 그 보기보다 틀리라고 해야 되나? 보기하고는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낯설음이 좀 있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쑥스러움도 있고 낯설음도 있어서 초반에 홍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깊숙이 투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정말 저희 드라마 캐릭터 속에 그려진 홍도의 모습에 점점 녹아가는 이용 씨를 보면서 아 캐스팅 정말 잘했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잘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첫 방송이니까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약간 자신감도 느껴지는 감독님의 답변이었고요. 김명수 씨, 이번 작품을 하게 된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와 워라극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감 있으신지 또 각오까지. 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월화 드라마가 이제 저희 드라마도 이제 올해 첫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드라마가 많이 방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각자 다 장르가 우선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로코고 현대물이지만 사극 요소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이 굉장히 신호를 보면서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아까 앞 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한복을 입은 조선시대 유교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윤복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대한민국 현대의 어느 한 곳에 올라와서 겪는 그런 일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앞에 미리 사전에 공개됐었던 뭐 클럽씬 앞에서 있는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키오스크에 붙는 부분이라든가 키오스크 앞에 현대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맞지만 한복에 가세 쓰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본 광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선하고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에도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통 타임 리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나 안 그러면 타임 슬립물이나 그런 거 있지만 저희는 현대에 그런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니까 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재밌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주를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는데 우선 지원도 너무 많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의견도 많이 주셔서 그만큼 수정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이 재밌게 만든 작품이니까 저도 솔직히 첫 방송을 가편씬만 받고 제대로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된 씬들과 저희가 같이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아이디어의 집합체인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첫 방송을 재밌게 시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등장하는 각 캐릭터마다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조인 씨의 캐릭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뭔가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갑자기 의문점을 안고 등장을 한 물음표 인물이라고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궁금하기만 해서 어떤 캐릭터인지 조금 힌트를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 신이복이란 캐릭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네. 네. 이복은 미스테리한 인물인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인물이 변해가고 어떤 캐릭터들과 케미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시다면 월요일 화요일
10시 10분 KBS2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그런 역할이 네.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게 되게 스포일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비밀의 그런 여인인 것 같은 거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물음표로 그럼 남겨두고 꼭 시청을 해서 느낌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앞쪽에 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지동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김명수 배우와 유영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초반에 둘이 서로 약간 티키타카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신윤복이 약간 철벽을 치고 이 과정 속에서 되게 두 분의 호흡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티키타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 연기 현장에서 호흡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신윤복과 김홍도의 연기 호흡 어떠셨는지 이유영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대본을 읽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신윤복은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그게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혼자서 에너지를 막 높여서 항상 업이 돼서 제가 다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같이 연기를 해보니까 신윤복이라는 인물도 설정만으로도 일단 코믹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신윤복이라는 캐릭터를 되게 웹툰에서 나온 인물처럼 만화에서 나온 인물처럼 너무 재밌고 귀엽게 캐릭터 준비를 김명수 배우가 너무 잘 해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무겁고 훨씬 더 가벼운 톤으로 잘 준비를 해와서 저도 같이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또 너무 유쾌하시고 현장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김명수 배우랑 또 많이 그런 티키타카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지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리허설도 많이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서 네,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결과적으로는 16부가까지 저희 반년 넘게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너무 좋고 케미도 너무 좋고요. 근데 초반에는 이게 어떤 다른 것과는 달리 이제 사제 관계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로맨스에서 불을 지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부분이랑은 다른 게 어찌됐건 간에 선비,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신인복이라는 캐릭터니까 다른 현대물들 로맨스와는 다르게, 로코와는 다르게 굉장한 거리를 많이 둬요. 아, 나한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가깝지 않은 부분인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뭔가 스승님이 이렇게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서 멀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스승님이 나를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있고 싶은데 뭔가 정말 그림자도 밟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기를 하면서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많이 맞췄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홍도랑 나란히 걷지도 않고 뭐 한두 발짝 떨어져 있는 걸음에서 시작해서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도 이제 스승이란 김홍도를 점점 어떻게 보면은 로맨스로 이제 여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도 담고 있고 그런 디테일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칼같이 그렇게 거절했던 윤복이가 홍도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본인만의 갖고 있었던 그런 틀을 깨는 모습들이 이 드라마의 재밌는 그런 로맨스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케미가 초반에는 당연히 이런 사제관계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모습 또한 재밌고 근데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윤복이도 현대복도 많이 입고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면서 점점 홍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 진행되면서부터 재밌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케미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다. 유교보이 신윤복의 그 철벽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제작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짧게 마지막으로 감독님 마지막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요. 네. 저희 진짜 거침없이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해 주신 이 자리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신 우리 스태프 배우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작업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윤복이와 홍도라는 캐릭터에 젖어가는 두 배우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주변 배우들의 모습 각자 캐릭터에 녹아들어가는 각 주변 배우들의 모습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느끼면서 행복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작인 웹툰이 드라마로는 또 어떻게 그려졌을지 또 우리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의 연기 호흡은 또 얼마나 완벽하게 그려질지 또 싱크로율은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21세기 대한민국 유교정신 충만한 선비와 또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K-직장인의 만남 함부로 대해줘 오늘 밤 월요일 밤 10시 1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발표 끝까지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임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출연진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실까요? 자, 함부로 대해줘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